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가겠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더 가까운 내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스스로 자기 통제도 하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삶의 그런 하모니를 이뤄가면서 돈도 벌면서 이렇게도 써보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도 하면서 그렇게 단계단계 올라갈 때 내 자동화가 되는 원리는 위임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주는 건데 사실 위임이 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이건 어디 가서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섭렵한다라는 것은 네. 조금 어떤 뭐를 섭렵해요? 그러니까 책을 섭렵하고 독서가 네네. 책을 섭렵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단순히 읽지 말고 읽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섭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섭렵한다라는 것은 뭐 정의라고 했나? 어떤 의미인가? 일단 섭렵한다는 게 책을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섭렵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기준이 다를 네.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표를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네. 여기서만 네. 얘기를 할게요. 그게 네. 뭐냐면 분명히 자연환경이라는 게 딱 주어졌고 인간에게 선사시대 때부터 네. 그리고 인간이 이제 부족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뭐 청동기 뭐 그렇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럴 다이먼드는 그 인간의 어떤 인류의 역사를 총균쇄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그 다음 책을 쓴 분이랑 저는 또 인터뷰를 했고 하버드 네. 교수님이랑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역사 얘기만 해도 이렇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섭렵한다는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섭렵한다는 거는 인간 자신과 인간 주변 자연 환경 네. 이것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인 이해 가 저는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심리학을 다루는 책이 있어요. 네. 인간 심리를 다뤄 나는 인간 심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다고 그래서 인간 심리가 파악이 되고 나한테 맞는 성공 레시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지만 그 사람이 하라는 방법대로 해서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냐?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질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처음부터 그 계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인간 심리 영역에서 종교 영역까지 막 닿으면서 어떤 원리로 치유가 되고 어떤 원리로 정신병이 있고 정신병의 어떤 기준은 무엇이고 심지어 이런 심리학자도 있어요. 현대 네. 심리학자인데 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정신병이 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네. 미치광이와 정상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정신병 환자들을 정신병동에 모아놨기 때문에 정신병 환자가 된 거라고 주장하는 심리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 본질에 대해서 같은 계보 안에서 1980년도 때, 1990년도 때 이 분야에서 뭐 인지과학도 있고 군중심리도 있고 심리학의 분야도 여러 가지잖아요. 네. 어떤 그 심리학의 분야에서 발견해놓은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내가 세운 가설이랑 비슷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또 그것을 바탕으로 디벨롭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전혀 아무것도 없이 뭔가 뭐 괜찮을 것 같아 내가 하면 무조건 잘 되겠지 이거는 조증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들뜬 마음 사업 내가 하면 대박이야 무조건 대박 이건 조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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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하신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승려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걸 배웠다고 치면 A라는 이래서 뭐 창이라고 했나? 안경? 이걸로 모든 사물과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네. 눈에 보이는 이런 딱딱한 사물이나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유형의 네. 것들, 네. 나무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살아있는 생물. 그러면은 그걸 본질을 이해하는 건 생물학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이해하고 싶으면 심리학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질에 가까운 학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예,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라. 그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네. 막 그 비슷한 얘기만 하는 네. 내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계속 읽다 보면 그 책이 그 책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계발 책만 너무 많이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 미묘한 차이를 모르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명품이라는 거는 미세한 디테일의 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좀 책에서 재미있던 부분은 그 하루 24시간 이제 이건 누구에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투자금에 이제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이 투자금을 좀 어떻게 사용해야지 좀 인생에서 좀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저보다 더 멋지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저보다 더 기록을 잘 하시고 또 시간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24시간이라는 거를 가장 좋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업이 성장하는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동화죠. 자동화. 네. 자동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근데 자동화가 되는 원리는 위임이잖아요. 네.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주는 건데 사실 위임이 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이건 어디 가서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나한테 맡겨줄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맞죠? 네. 업력도 있어야 되고 커리어도 쌓아야 되고 어느 정도 어떤 결과로 증명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정도 나이가 된다면 예를 들면 뭐 40, 50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더 빨리 승진하시고 잘된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40, 50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에 너무 몰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워라벨이 깨진다기보다는 워크 라이프의 하모니가 깨지기가 쉬워요. 하모니. 네, 하모니가 중요하죠. 저는 밸런스보다 하모니가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있을 거고 개인 삶도 있을 거예요.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뭐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내 지금 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가치 기준이 가족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쵸. 더 이상 뭐 왜냐면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내 일을 대신해준 내 일을 위임받아서 해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조직이 크는 어떤 되게 좋은 선순환적인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 조직이 커야 되니까 내 일 대신할 사람 자 얼마 줄게 200? 300? 이렇게 해서 돈만 주고 돈 하는 경우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당연히 돈은 필요하지만 근데 철학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우리 인생에게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가겠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더 가까운 내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스스로 자기 통제도 하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삶의 그런 하모니 일을 이뤄가면서 돈도 벌면서 이렇게도 써보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도 하면서 그렇게 단계 올라갈 때 그때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계속 잘하다 보면은 그 일에 익숙해지잖아요. 그 일에 익숙해지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약간 현타가 오기 쉽단 말이죠. 이게 그쵸. 일이 나를 하는 건지 내가 일을 그쵸, 하는 건지 그죠? 근데 그거 수준을 저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너무 좋은 생각 사고법과 너무 좋은 기본 태도 그리고 너무 좋은 어떤 또 뭐 긍정적 사고법 이런 것들이 나한테 아예 몸에 배어서 습관이 돼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저는 마치 사람을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 위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일할 때만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원래 패턴대로 하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습관대로 일을 하고 진짜 그 습관과 내 루틴에 맞춰서 원리 원칙에 맞춰서 내 머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문서하고 서류에서 그거를 그대로 위임해줄 사람도 진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서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뭐랄까요 줄 건 주면서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내가 지금 이 일을 나 혼자 했을 때 뭐 500만 원을 벌 수 있어. 하지만 누군가를 위임해서 뭐 35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나는 150만 원 밖에 못 받았네 이게 아니라 나는 15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나는 대신에 시간이라는 자원이 여기서 남네 그럼 나는 이거는 맡겨놓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자 이런 여유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잘하려면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내 안에 좋은 생각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 분야가 어딘지를 먼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분야에 충분히 오래 머물러서 내가 이대로 그대로 갔을 때 이거를 그대로 했을 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정말 우상향 할 수 있고 언젠가 대박 날 수 있는가 이걸 그려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울트라 셀프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이 세 가지 원칙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이제 여기 책에 보면은 네.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내가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 두 번째 간절하게 원하는 일을 믿어야 된다. 세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에.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세상을 망치고 내 주변을 망치는 어떤 악행 이면 안 돼요. 네. 도덕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롱텀에서 봤을 때는 결국 나한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안 좋거든요. 그러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레버리지 원리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컸어요. 그 다음에 돈만 주면 일하겠다는 사람들 뭐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 물론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돈 값어치를 해주겠다 뭐 이런 좋은 비즈니스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네. 사람을 대체 가능한 대체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옆에서 일하면서 사실 비전을 못 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왜냐면 나도 일하면서 월급도 월급이지만 같이 성장하고 싶은 게 또 욕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수 부사수 이런 관계가 또 네. 그죠 서로 이게 딱 돼서 그게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하나의 몸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건 뭐 진짜 불문율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울트라 셀프 안에서 내 삶을 디자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말 적을 때 나는 월 뭐 억대 연봉을 벌고 싶어. 그것까진 좋아요. 네. 근데 속에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 김아무개 쟤는 진짜 쟤도 억대 연봉인데 네. 내가 쟤 돈을 다 뺏어와야겠어. 이런 식으로 동기가 되었을 때는 오래 갈 때 어렵다는 거죠.
왜냐 아까 동기가 작업 능력하고 그렇죠.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예. 그게 의도 자체가 첫 단추부터가 잘못 껴져 있을 때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니 그 우리가 제일 인터뷰 초반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진정을 원하는 삶이 아닌 사회가 정해진 트랙 아니면 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을 원하는 게 뭔지.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내 감정 상태를 잘 아는 사람 인간의 감정과 내 감정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대니얼 골먼에 따르면 EQ죠. 네, 감성지능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네. 왜냐면 그렇죠, 책은 권해도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작은 단위의 어떤 자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나는 기본적으로 아닌 건 끝까지 아닌 사람이야. 원리 원칙을 나는 정말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는 네. 걸 만약에 알게 됐어요. 내 네.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원리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또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얻어지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너무 죽고 싶었고 네. 스트레스가 그게 달해서 네. 그럼 나는 그걸 피하겠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렇죠? 그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탐험을 해야죠. 그래서 지식과 자각의 측면에서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 그럼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식과 자각의 측면에서 내가 모른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해야 되는 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질문이라는 거는 구글에다 치면 나오잖아요. 네. 답이. 네. 근데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네. 딱 그 상태거든요. 네. 그때는 탐험이에요. 아, 그래서 해봐야 되죠. 아. 하면서 계속 물어봐야겠죠. 내가 이걸 좋아하고 있나? 맞나? 그리고 나랑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몇 년 했어요? 아, 7년 했어요? 7년 설거지 했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경험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